네, 이번에는 우리 돈으로 6만 7천 원, 대략 7만 원 되는 무료 악기입니다. 이게 원래 비트 매거진이라 그래서 원래 매거진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구매를 하지 않아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받냐면 여기 이슈를 체크한 데가 있는데 여기 186이라고 있습니다. 21년 7월호 186 요거를 선택해서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이 비트 매거진 이번 호에서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 뭐 받고 싶은 거딴거 받아도 상관없는데 지금 제가 할 거는 요맨 위에 있는 신트로닉 J60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IK에서 나온 건데 IK의 샘플 탱크랑 같이 겸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하고요. 여기다가 이메일을 넣었는데 참고로 저는 네이버는 되지가 않아서 지메일로 넣었더니 지메일로 그 시리얼 넘버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프로덕트를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등록을 하면은 이러한 메일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프트웨어 액티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J60에 시리얼 넘버 줘요. 지금 여기다가는 제 메모장으로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IK 사이트 가면은 IK에서 가상악기 깔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거기다 요 시리얼을 입력하는 데가 있는데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넣으면은 요 악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요 J60 사이트에 오시면은 여기 트라이하고 바이 나우가 있는데 트라이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IK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하고 맥두 개가 있으니까 본인 입맛에 맞는 걸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트 매니저를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면 상단에 레지스터 프로덕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아까 저희가 구글 메일에서 받았던 시리얼 있죠? 여기다 입력을 하고 레지스터를 누르면은 등록이 됐다라는 초록색 글씨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여기 사운드 탭에 가면은 여기 신트로닉 J60이 추가가 돼 있죠? 근데 이거를 쓰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샘플 탱크를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샘플 탱크에 있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샘플 탱크 4는 무료라서 그냥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스톨 누르고 뭐 이걸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운드 탭으로 넘어가서 요거 J60에 있는 것도 인스톨을 해주시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J60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제 J60의 소리들이에요. J60 이제 준호 그걸 말하는 거죠. 소리를 들어보면 이러한 부들부들한 소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르페지오만 누르면 아르페지오 섹션이 나오고요. 드럼 누르면은 드럼이 포함돼. 개인적으로는 신스 리드하고 패드 이쪽에 조금 종류가 많고 쓸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소리들이 있고요. 그래서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소리는 직접 들어보시고요. 요걸 가지고 만든 간단한 비트를 보도록 하죠. BPM은 120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 소리는 요 샘플 탱크
J60에 있는 여기 벨벳이라고 되어 있는 요 소리예요. 보면은 이렇게 메인 악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링 J60이라는 건데 EQ로 제가 싹 다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원본 소리는 네, 여기다가 EQ를 줘서 했고 그 다음에 추가 멜로디 얘도 마찬가지로 J60 스트링이네요. 얘는 바이브레이팅 재즈 기타. 두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트로닉 베이스라는 거고 이런 겁니다. 약간 탑라인만 쓰기 위해서 썼고 그 다음에 메인 베이스는 이거죠. 서필터 베이스 웨이브. 그래서 요 베이스랑 요 베이스랑 섞는 거죠. 그 다음에 드럼. 드럼은 그냥 탑룹입니다. 그 다음에 킥. 뭐 이런 키이고 합쳐서 다 들으면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